네, 다음 소식입니다. 5.18 민주화운동이 42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5.18을 추모하는 방법도 훨씬 다양해지고 있습니다. 어떤 이들은 꽃으로, 또 어떤 이들은 노래와 그림으로 저마다 5.18을 기억하고 있는데요. 5월의 민들레 프로젝트와 5월 꽃 프로젝트를 민소훈 기자가 소개합니다. 5월의 민들레. 초등학교 6학년 이재원 군이 5.18을 주제로 쓴 시는 노래가 되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. 이 노래에 맞춰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제작한 광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. 남녀노소 누구나 5.18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든 겁니다. 5.18 민주화운동을 직접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5.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는 좀 책임감을 가지고 만들었었거든요. 5월을 맞아 5.18 정신을 기억하려는 시민들의 다양한 노력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옛 전남도청 옆 5.18 민중항쟁 알림탑. 매년 5월이 되면 탑 주변은 꽃밭이 됩니다. 지난 2015년 시민 한 명이 시작해 벌써 8년째 계속되고 있는 5월 꽃 프로젝트 덕분입니다. 광주 시민이나 타지에서 찾아온 이들이 옛 도청 부근을 둘러보고 헌화하며 꽃을 통해 5.18의 의미를 되새기는 프로젝트입니다. 올해도 시민들이 갖다 놓은 24개의 목마가렛 화분과 700송이의 국화가 도청 옆을 수놓았습니다. 헌화를 한 시민들이 남긴 문구 518개도 가슴을 울립니다. 민주화 항쟁의 의미를 공감하면서 서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 꽃을 통해서 헌화하고 묵념을 하다 보면서 그 의미를 좀 새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5.18 정신이 시민들 각자의 방식으로 기억, 계승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.